Good morning. Good morning to you. 자, 오늘 배워볼 표현 알아보죠. It ain't over till it's over.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범죄와의 전쟁 1차전을 끝냈죠.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두테르테 왈 아직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. 명언이죠. It ain't over till it's over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예전에 뉴욕 양키스 포수 요기베라 선수의 명언이었었죠. 또 레니 크라바스의 그 노래이기도 하고요. It ain't over till it's over인데 네. 중간에 있는 A A-I-N-T 발음이 ain't이에요. ain't 할 때 이거. ain't over till it's over. 자, 요즘 뉴스 보면요. 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사건이 끝나질 않나 이럴 때 쓰는 표현. It ain't over till it's over.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? 포기할까? It ain't over till it's over. 맞아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It ain't over till it's over.